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갈등 이면에는 검찰 인사가 원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부가 공석만 채우는 최소한의 선에서 인사를 그러나 마무리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였던 권력 관련 수사팀은 유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때문에 사퇴 소동을 벌인 상황에서 또 다른 불씨를 키우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한 숨고르기 인사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권력수사팀 대부분을 유임시켰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과 수원지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도 유지됐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유임된 만큼 수사 속도나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임은정 대검연구관은 중앙지검 파견 인사가 났는데 이로써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공개 발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임 연구관 본인의 희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수사권을 줍니까? 인사에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은 권력 수사팀만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현수 파동과 맞물리면서 법무부가 신수석과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퇴임 이후 하반기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한 상태여서 숨고르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